이번 주 초반까지는 날씨가 매우 추웠죠. 엑스포 남문광장에서는 추위에 연연해하지 않고 한파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스케이트를 타는 시민들이었습니다. 황주희 시민 기자가 그들을 만나봤습니다. 엑스포 남문광장에 마련된 야외 스케이트장. 주말에 맞은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 야외 스케이트장은 추위를 잊은 시민들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합니다. 한낮에도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렸지만 많은 시민들이 겨울 스포츠의 꽃, 스케이트를 즐기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매표소 앞은 입장권을 끊기 위한 긴 대기줄로 장사진을 이루었고 스케이트장 안은 두터운 패딩과 장갑으로 중무장한 이용자들이 빙상 위를 활주합니다. 혹여나 넘어질까 조심스럽게 뒤뚱거리는 초보자부터 기면아 뺨치는 스킬을 뽐내는 고급자까지 실력도 가지각색. 실력도 나이도 성별도 다르지만 한 명도 빠짐없이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눈에 띕니다. 엄마가 생겼다고 해갖고 같이 왔어요. 오늘 주말이라 엄마랑 아빠랑 같이 놀러 오기로 했는데 대전에 이런 곳에 있어서 좋았고 정말 재밌었어요. 스케이트를 타고 싶어서 왔는데 친구들이 여기 온다고 해가지고 같이 오게 됐고요. 재밌게 타겠죠? 아마? 네. 가족들이랑 처음 와서 탔는데 너무 재밌어서 친구들이랑 타면 더 재밌을 것 같아서 평창이니까 와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타러 왔어요. 친구들이랑 또 타러 올 거예요. 친구들이랑 오면 더 재밌고 가족들이랑 와도 재밌을 것 같아요. 강추! 강추위에도 꺾이지 않는 스케이트 열기는 곧 다가올 평창 동계올림픽의 인기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바로 옆에 세워진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수우랑과 반다비 조형물은 겨울축제 분위기를 한껏 돋우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수련회 때문에 여기를 와서 스케이트장에서 스케이트를 타는데 너무 재밌고 시설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고 막 신기한 것도 많고 이것저것 행사도 잘해주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너무 그냥 재미로 놀고 싶고 겨울이니까 스케이트장 생각나면 여기 와서 스케이트를 타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스케이트장은 30분마다 휴식시간이 있고 이때 정빙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정빙시간이 되자 우르르 스케이트장을 빠져나온 수십 명의 발길은 이내 푸드트럭 쪽으로 향합니다. 따뜻한 음식을 파는 푸드트럭은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루며 재료가 동나 없어서 못 팔 지경입니다. 시민들은 바람을 막아주는 실내 휴게소에서 간식을 즐기고 온 몸을 녹이며 재정비 시간을 갖습니다. 스케이트는 한번 배우면 한동안 타지 않아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네, 저희 지인들에게 이렇게 좋은 장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이들과 함께 이곳을 찾게 됐는데요. 와보니까 너무 좋고 또 날씨도 너무 좋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즐겁게 노는 애들 보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건강하게 자라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썸에는 애들 데리고 와본 건 처음이고 여기서 한다는 건 알았는데 잘 안 오게 되다가 어떻게 마지막에 기회가 돼서 왔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냥 건강하고 자기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 하면서 바르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엄마 사랑해요. 고마워. 가족과 친구들, 연인과 함께 추억과 동심의 세계에 빠지는 것도 좋겠습니다. CNB 뉴스 황주희입니다.